네, 연속 촬영 능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닥 20년사 세팅입니다. 동체 추적 능력이 굉장히 우세해졌고 20년사 상황이라는 것은 에이프의 성능에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에이프 서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적인 상황에서도 20연사를 통해 굉장히 탁월한 에이프 성능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연속 촬영 지속 능력도 굉장히 우세해졌고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다가 메뉴를 바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그대로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에 샤트샷 딜레이 같은 것은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오버레이 현상이나 기타 뭐 에이프를 실패하고 다시 재검출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통해 뛰어난 에이프를 그대로 다양한 상황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에이프 범위는 지금 저는 먼 거리에 피사체를 지금 촬영하기 위해서 크롭 1.6 크롭을 적용한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운 에이프 범위가 100에서 100%까지 가로 100% 세로 100%까지 굉장히 넓은 구간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죠. 100% 에이프 영역을 지원해주는 기종은 지금껏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에이프 렌즈에 따라서 약간의 에이프 범위의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탁월한 에이프 성능을 보여줍니다. 주변부에 다른 피사체가 최끝단에 위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에이프 검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상당히 편리하게 쾌적하게 뛰어난 성능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